사연을 제가 받은 게 있는데 한번 그 성산시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요. 성산시형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그 성산동 마포구 성산동이죠. 한 4천 세대 정도 규모로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고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여서 사실 이번 그 해 안에 뭐 추진위원회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그 기사를 최근에 제가 봤었는데 이 성산시형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시대요. 근데 이거 계속 보유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왜냐하면 정비 계획 안을 보시면 이분이 왜 고민하시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성산시형 재건축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에 사업지 면적이 18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행 단계는 이제 정비구역 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극초기 단계 재건축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예정 세대수는 한 4,800세대 정도 예정이 돼 있어요. 여기 지금 근데 토지등소유자가 막 적진 않아요. 3,7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여기가 지금 평형이 다 20평대 초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직관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상계주공 5단지에서 보셨던 것처럼 용적률과 대지 지분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이거를 늘려짓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또 조합원이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토지 등 소유자 숫자도 그렇게 적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임대주택 공급해서 용적률 최대로 받고 하면은 일반 분양 세대가 그렇게 많은 단지는 아니거든요. 뭐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지로 좀 쉽게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감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대규모의 아파트가 이 한강변에 성산동에 들어선다. 라고 하니까 그 앞으로 이제 객관적 가치는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성산시형 아파트 위치를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대상지예요. 대상지여서 이제 마포구청역,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상암 근린공원이 공원이 잘 돼 있잖아요. 이 주변에.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이 건너편에는 이제 가재울 뉴타운이라고 해서 거의 개발을 마쳤죠. 성산시형 재건축 추정 조합원 분양가 이거 보시기 전에 그 제가 정비구역 안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정비 계획 같은 것들은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포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고시문 같은 것들을 쉽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건데 정비 계획 아니죠. 그 정비 앞으로 이제 여기를 어떻게 재건축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대략적인 그 계획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3년 11월 9일 기준으로 이제 고시가 된 거예요. 보시면은 뭐 이제 정비 구역의 위치나 면적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이 토지 소유자들이 내가 이제 그 재건축을 할 건지 말 건지 좀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담금, 토지 등 소유자별 얼마를 이제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대략적으로 이제 그 정비 계획 안에 포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알려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비례율을 추정 비례율로 보니까 이거는 추정일 뿐이에요. 비례율이라는 건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재건축 재개발에. 그래서 뭐 100%다라고 하면은 비용과 수익이 뭐 같다라고 대략 보시면 되고 100% 이하면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100%가 넘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100% 정도 이제 맞춘 거죠. 여기 지금 공사비가 얼마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100% 정도 이제 맞췄다라는 거고 여기 추정 분담금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추정 분담금을 확인을 하시면 자 이제 표로 정리했으니까 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그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게 2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71제곱미터 21평, 77제곱미터가 한 22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다 20평대 초반 소형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현재 거의 뭐 그 지금 매매가 수준으로 감정평가 받으실 텐데 그 4구형 별로 인기가 없겠죠. 20평대 이제 분양을 받으시면은 10억 5천에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10억 5천에. 그리고 이제 그 5구형 분양을 받으신다 라고 하면 12억 한 3천만 원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전용 7사형도 있고 8사형도 있는데 뭐 8사형 분양을 받으신다 그러면 15억 정도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럼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금 내가 뭐 가장 20평대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대략적인 가치가 한 8억 정도 8억 8천 정도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84형 30평대를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 15억 2,400만 원의 분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8억 8천을 제외하면은 거의 지금 한 6억 5천 정도를 추가 분담금으로 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20평을 갖고 있는데 34평을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6, 7억 정도 이제 추가 분담금을 더 내셔야 된다.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은 추정 권리가액이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재건축 사업이, 그러니까 그 설명드리면 조합원 분양은 좀 싸게 분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조합원 분양가에서 예,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주택 있잖아요. 그거에 이제 권리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추가 분담금으로 내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전용 50제곱미터면 제일 작은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지금 권리가액이 한 10억 7천 정도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시세를 보시면은 지금 8억 8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권리가액도 실제로 지금 시세보다 좀 높게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분담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공사비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정비계획안에 들어있진 않은데, 공사비 같은 경우에도 좀 비례율을 맞춰서 추가 분담금 많이 나오면 재건축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한 7,800만 원대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이제 그렇게 공사하기 어렵죠. 그래서 공사비가 뭐 1,000만 원이 넘는 그 시점에 이제 공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추가 분담금이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 추가 분담금이 더 증액될 여지가 매우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정비계획 안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뭐 이런 그 정보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 같은 것들, 뭐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하면은 도로나 공원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될 거고 뭐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고 보시면은 가장 또 궁금해 하시는 거는 건축 계획이죠. 이제 건축 계획을 보면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전체 세대수는 한 4823세대로 짓고, 그리고 이제 60제곱미터 이하가 한 뭐 43.5%, 그리고 그 사이가 50.7%, 그리고 대형 평형은 별로 안 짓죠. 이렇게 이제 주택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용적률은 299.96%로 그 했고, 3종 일반주거 지역 내에서 최대 용적률이죠. 300%까지 이제 조례에 따르면 그보다도 못 받는 거니까 이제 임대주택이나 이런 공공기여를 통해서 용적률을 더 높이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적률을 이제 어떻게 받을 거다 뭐 이런 것들의 계획들도 이제 정비계획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비 계획안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구청에 가서 직접 공람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에 구청 홈페이지에 다 그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내가 이제 투자하려는 뭐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다라고 하면은 모든 정보들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다 정비 계획안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해서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아무리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오더라도 이제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또 투자를 누려보실 수가 있는 건데, 그 성산시형 아파트 시세를 보니까 2024년 7월 기준 실거래가예요. 66제곱미터가 8억 8천 정도, 71제곱미터가 9억 3천 정도, 그리고 77제곱미터가 10억 7천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근데 그 건너편에 보면은 DMC 파크뷰 자이가 한 4천 세대 정도 되거든요. 보시면은 여기랑 비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를 보거나 주변 환경을 봤을 때는 전용 59형 봤을 때 지금 11억 3천부터 이제 매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용 84형 봤을 때는 12억 원부터 이제 매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가격에 예를 들어서 성산시형 아파트 20평을 8억 8천에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30평대를 분양받는다라고 했을 때 아까 6, 7억 정도 추가 분담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세보다 더 비싸게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따져보셔야겠죠. 물론 이제 그 파크뷰 자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은평구죠. 예, 은평구이고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마포구지만 거의 길 하나를 끼고 이제 그 마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그 입지적인 조금의 프리미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신축이 됐을 때 뭐 이런 그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더라도 현재 시세
보다 상당히 이제 높은 가격에 투자를 하시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포구에서 지금 가장 이제 비싸다라고 볼 수가 있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예, 신축이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산동과 굉장히 입지적으로 차이가 많아요. 더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더 비싼 입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세랑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전용 590이 한 17억 정도부터 나와 있고 전용 840이 한 21억 5천 정도부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교를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는 이제 가격이 올라 줘야 그래야 이제 성산시형 아파트가 지금 현재 시세와 비슷하게 투자 금액이 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현재 이제 성산시형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비 계획 안에 들어 있는 추가 분담금을 고려하더라도 투자 가치가 뭐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제 향후에 어떤 뭐 주변에 이제 개발이 다 돼서 시세 상승 여력이 좀 있다거나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공사비 같은 것들도 많이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따져봤을 때는 추가 분담금이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재건축 투자로 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단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적당하게 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이제 사업지로 좀 그 투자 를 좀 노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